몇년전에나온책중에서그여덟단어이런제목의책이있었습니다이제그책은우리가이땅을살아가면서꼭생각해봐야될그여덟가지키워드를이제그여덟가지단어를가지고풀어서설명해놓은책입니다그책에보니까그여덟가지단어중에이권위이권위라는단어가포함되어있는것을봤는데요그보니까그권위라는단어아래이런부연설명이있는것을봤습니다동의되지않는권위에굴복하지말고불합리한권위에복종하지말자이제이런구호를거기다넣고는이제그거를설명하면서문턱증후군이문턱증후군이라고하는용어를사용하는것을봤습니다이 문턱증후군이란게뭐냐보니까이제우리나라가좀이런게좀심한편인데요이제내가어느대학의문턱만넘어서면또혹은내가어느회사에들어가기만하면또내가어느어떤직업이런직업을갖기만하면갖게되면그러면내인생이달라질것이다그이런생각이좀팽배한그게그문턱증후군의영향때문이라는겁니다많은사람들이이런생각에그사로잡혀있다가보니까이제어떤사람을만날때상대방이그문턱을넘은직군이나직함을가진그런사람이면은맹목적으로그사람을추종하고따르고또인정하는그런풍토가이루어진다는것입니다그이런설명을하면서저자가자기가사회초년병일때겪었던이야기를거기다소개를하는데요그당시에그저자의친구중한사람이대기업비서실에서일을했다는겁니다그옛날이야기니까권위주의가뭐얼마나그극심하던때였겠습니까그래서이제그대기업비서실에전화를걸면은자기가그뭐높은사람도아닌데사실은거기다전화를하면은막굉장히고압적으로전화를받고퉁명스럽게대하고그이런분위기가이저자가잘싫었다는거예요그래서이제자기친구한테그니는좀그러지마라그아주밥맛아니냐그거그렇게이야기를했더니그친구가하는말이일부러그러는게아니라는거예요일부러그러는게아니라그전화를걸어온그상대방이지레주눅이들어가지고긴장하면서전화를해오니까그저절로그렇게되더라는것입니다지금그높은자리에누구랑연결이되어있다는그생각만으로그비서에게도주눅이들어가지고접근하는이게바로문턱증후군때문이라는거예요그이런생각을압축해놓은게이제이표현아닙니까동의되지않는권위에굴복하지말고불합리한권위에복종하지말자아제가오늘본문을묵상하다가그책의내용이떠오른이유에대해서는이따가다시설명해드리기로하고요이제오늘본문로마서13장1절로들어가보기를원하는데요이구절은뭐굉장히유명한또논란이많은말씀아닙니까각사람은위에있는권세들에게복종하라권세는하나님으로부터나지않음이없나니모든권세는다하나님께서정하신바라각사람은위에있는권세들에게복종하라이말씀이뭐얼마나오래그논란이되는그런내용이고특히나저는그80년대초에이제대학을다녔기때문에요그당시로이제그신군부라칭하던군인들이갑자기등장해가지고국민들의민주화열풍에그찬물을끼얹고군위주의적인통치이런것들로이제막이제극심하던때아닙니까그래서이제그때제가그대학교다닐때보면은뭐이게자괴감섞인이야기죠이놈의캠퍼스는학생반사복경찰이반이다그런말이될정도로막얼마나그권위주의적인통치가극심했습니까그래서분노도많고울분도많고그러던시대인데요이제간혹이제그믿음좋은친구가이제이런구절을가지고여기봐라13장1절에보니까각사람은위에있는권세들에게복종하라고지금나와있지않느냐그러니까이잘못된권력도하나님이주신거니까복종해야된다막이런식으로이제이야기하면막너무그분노해가지고이것만멱살잡이직전까지막가면서이제토론하고막흥분하고그랬던기억이있거든요이구절때문에이게의상한친구들이한둘이가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롭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이미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딱 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그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왜곡되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그 전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내 안에 굳어진 어떤 생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끌어다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단이 나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추종하는 뭐 그 사람이 인간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이제 그 이분은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증명해 내려고 막 성경 여기저기를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이게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읽고 싶은 것만 따서 읽고 또 암송하고 그것 좀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 참 중요한 건 그래서 전후 문맥입니다. 그 앞뒤를 쭉 보면서 어떤 정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이걸 살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관통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이 줄거리를 알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그 신학이 없다. 그 진짜 위험한 교회예요. 그 설교자가 신학이 없다. 그러면 막 오늘은 이걸 강조했다가 다음 주는 저걸 강조했다가 이 맥락 없이 설교하면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 이런 조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성경을 맥락을 따라 읽는 게 아니고 막 지 읽고 싶은 것만 딱딱 따서 읽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의 운세처럼 이 청년은 그냥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보자 그러고 딱 폈더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인 거예요.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 이건 내가 잘못 찾았을 거야 그래서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내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게 너무 당황이 돼서 아 우리나라는 원래 삼세판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없던 걸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승부를 가르겠다 결정을 짓겠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오더래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뭐 오늘의 운세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읽기 원하는 요것만 딱딱 읽으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틀이자 그럴까요? 그 자기의 생각의 틀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이제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뭐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늘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또 이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 생각의 틀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그 두 가지 균형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야 하느냐 할 때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균형이 뭐냐? 이 공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뚜렷이 강조하는 게 이 반복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벌써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선포로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5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도 지금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7절에서는 세금 납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축이 뭐냐 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국가 권력에 대하여 이 공적인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균형이 뭐냐 하니까 두 번째 균형이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공적인 권력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공적인 권력에 대한 순종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충족돼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이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이 구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짧게 그 권고하고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이제 3절서부터 쭉 길게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을 세 번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4절,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또 5절,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포인트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여기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줄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전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전제가 뭐냐? 첫째로는요, 그 권위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그 전제 하에서 이 권력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4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또 뒷부분에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두 번씩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게 지금 그 목사가 이래야 된다는 설명이 아니고요, 국가 권력자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이 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와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제가 참 흥미를 느끼는 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일꾼, 이건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합성어인데요, 레이투르고스라는 이 단어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하고요,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르게인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은 백성을 위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런 보편적인 이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복종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아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 안에서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무려 7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르라는 접속사 좀 귀에 익지 않으십니까? 우리말로 왜냐하면 이런 뜻의 그 접속사거든요. 지금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7번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둔 게 오늘 본문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런 각도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어 그대로 제가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또 그 주로 그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자기 권위를 부여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 이 권력은 하나님이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악용하는 것을 보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은요,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책에서 이 부분의 강조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전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세상의 모든 정부를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시 한 번도 끊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중심이 이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들이 독재자랄지라도 이 권력에게 순종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도자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인간의 위치를 뛰어넘어가지고 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뭘 강조합니까?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 이 로마 황제가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이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권력자가 되신다. 이 뭘 강조할까요? 우리가 어떤 권력자에게 순복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의미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위한 전제는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 또 권력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그 권위가 선은 보호해주고 악은 제동을 걸고 막아주는 이런 순기능을 행사하는 선한 권위여야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가르라는 접속사가 무려 7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가르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그 책에서 옮겨놓은 걸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십시오. 거스르는 자들은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권력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은 부추켜주고 악한 것들은 제동을 걸고 가로막는, 또 3절도 보십시오. 하반절부터 보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당신이 선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여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 그가 뭐 나치 정권이든 그게 뭐 무슨 군부 독재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권력자, 또 상식적인 선안에서 선은 부추켜주고 선은 보호해주고 악은 가로막고 붙잡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순기능적인 권력이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1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그 앞에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전제 아래에서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을 왜 여덟 단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설명이요,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이 전제를 제가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악한 권력에 대하여 그 저항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애굽 왕 바로가 내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3절에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히브리 산파들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비록 악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이해를 가졌다면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했을 거예요. 다니엘 3장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발을 당합니까? 다니엘 3장 12절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한국교회가 부인할 수 없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독재가 국민들을 억압하던 그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마치 그 아무리 군부 독재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13장 1절에서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한 설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악한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도하여 보호해주는 결과밖에 더 되는 겁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그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그 도서,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지금 창문을 열고가 뭘 의미합니까? 그 악한 권력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은요, 내가 그냥 그것만 똑 따가지고 모든 그 권력자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그 한 구절을 그 이단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전후 문맥을 다 살펴서 이 말씀을 새겨 본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부여된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유배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전제와, 그리고 또 선과 악의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순기능적인 권위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주 내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어기지 않는 건강한 공권력, 건강한 권력이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마음이 갈라져 늘 서로를 그렇게 상하게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종식되고, 흔쾌하게 모든 국민이 그 국가기관 권력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왜 마음이 아픈가 보니까요, 우리도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젊은 세대는 이런 조건을 갖춘 건강한 권위를 경험을 잘 못한 참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지금 권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에 어떤 의미를 두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권력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권위들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다. 뭐 글쎄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맥락적으로는 저도 동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는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수많은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못 갖다 붙이 해석을 했냐고요. 봐라, 여자들은 조용해라. 어? 여자들은 그 남편에게 지금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입 다물으라. 내가 하는 일에 그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이거는요, 아주 악한 성경 해석이에요. 지금 이게 기계적으로 여자는 열등하고 남편은 우월하니까 그 남편 앞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전제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너무나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다스리듯이 남편에게 이 권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대면 이렇게 흥분을 하지? 에베소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윗대 부모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리더십을 가정에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건강한 리더십,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아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선은 더 부추기고 악은 제동을 거는 이런 순기능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오셨다. 이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건강한 권위를 경험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지금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뭘 어떻게 국가 권력이 발표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음모다 저거, 저 뭐 있다 저 뒤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모 항공사 그 오너들의 그 갑질이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 항공사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거,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막 모든 국민이 거기에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항공사에는 안 다니지만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가 만난 그 권위자들에게서 이런 비슷한 갑질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울분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슬픈 나라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참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가 뭐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건강한 리더십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뭐 말 막히면은 뭐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는지 알아? 39살 차이 나, 임마. 지난주에서 우리 집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아들한테 참 내가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그 아들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나쁜 리더십이, 나쁜 리더십.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그런 식으로 권위주의로 나를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한 조건하고 또 악은 억제하시고 선은 부축해 주시는 그런 건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슬픈 게 그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설교할 때 무슨 뿡뿡이야 저게. 도대체 이 교회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어릴 때뿐입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 뭐 목사 안수받은 이게 막 엄청난 권력이 돼가지고 그 주의 종이 말하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 지금 막 그 세상의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 뭐 성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성도에게 악한 짓을 저지를 때 꼭 갖다 붙이는 게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 권위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우리 순장님, 또 뭐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 주일학교 교사,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 기쁘게 순복할 수 있는, 저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라면 우리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목회하는 사람이야. 이것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우리 장로님 몇 번 이제 피택이 되고 당에 들어오시면은 내 가장 슬픈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장로 되는데 가장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목사가 진정이 됐는데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이것들이 깨트려질까봐, 그 기대가 깨질까봐 난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 마음이 아파요. 저를 막 저 멀리서 보시는 분이나 장로님들처럼 막 그냥 코앞에서 보시는 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지 않고는 교회의 건강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이런 건강한 국가 권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한반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너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알기로 우리 정치가들 중에 크리스찬 많다고 알거든요.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 많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뭐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저 사양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목사가 뭐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치가들, 특히 예수 믿는 정치가들이 그 저 불러가지고 얘기 들을 필요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시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내용인가를 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들 정치 철학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희생하고 상처 많은 이 시대 국민들을 한없이 존중하며 주인처럼 높여드리는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놓고 목사인 저부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각각 크고 작은 리더십들이 권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구현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참 권위자 되신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가 꿈꾸며 찬양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데요. 두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 자녀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모된 우리가 선은 더 부추겨주고 악은 차단하는 그런 제대로 된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가사 그대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한반도 땅에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한 번 더 사모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88번 처음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참 권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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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대한민국 생각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울어라.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앞.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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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고기. 우리 두 갈래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 땅에 크고 작은 리더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그 권위주의 앞에 상처를 받고 불신이 많은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람 지도자에게 그 목사를 포함해서 사람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주권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권위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리더십을 맛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권위로부터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잘못된 권위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서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 영원히 어떻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를 바라보며 이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 나라가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도 잘못된 인간 지도자들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또 잘못 인도된 여러 가지 그 리더십 때문에 부정적인 상처가 참 많은 이 나라입니다. 국가 권력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교회 지도자들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우리 부모님조차도 온전히 그 인격을 신뢰하며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아픈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의 상처들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리더십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권위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 크고 작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다스리듯이 그 건강한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회복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국가 권력과 분열되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통일 조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리고 아픈 많은 상함을 주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는 그 건강한 리더십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기, 어둠밤 지나고, 어둠밤 지나고, 동크,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신기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참새 내 참금을 부수고, 부수고 다 따르라 환명아, 지나고 동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